더 이상 제주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주 4.3 시리고 아픈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버팀목이 된 사람. 올해는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역사입니다가 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 4.3은 우리 제일동포의 역사의 하나다 하고 싶어요. 오사카 4.3 유족회 오광현 회장을 만납니다. 오사카의 성공의 이코노 센터를 찾았습니다. 고령인 제일동포 분들의 모임 장소인 놀이방.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지에서 오신 제일동포 1세대 분들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가 고향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거의 제주도셔요. 거의 다. 예, 제주도. 열 살에 왔습니다. 일본에. 열 살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예.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면 죽고 그럴 때. 성공회 이코노센터의 총주사를 맡고 있는 오광현 씨. 1992년부터 근무를 해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식사 시간이면 꼭 함께 자리를 합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자식 같은 살가움과 마음이 어르신들은 늘 고맙습니다. 매일 이때 오는 것이 우레시우 것도 많이 길고 와요. 길고 와. 제일동포 어머니들이 다 혼자 사시니까 이제 세 분이라도 같이 먹으면 건강 좋고 재밌고. 제일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가. 오사카 4.3 유족회의 회장직까지 맡으며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글 쓰는 일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속 제주란 주제로 제일동포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잡지에 연재 중입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사람밖에 평소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지르방사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힘겹게 살아나간 이카이노 지역의 제일동포들.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고 치열하게 삶과 터를 개척했습니다. 1960년대 이카이노의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때론 불안함으로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오광현 회장은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학교를 다녔습니다. 민족 차별이 있었지만 흐릿했던 정체성. 어느 날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물음이 왔습니다. 저는 완전한 이세예요. 완전한 이세. 근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일본 학교예요. 집에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한 후에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그 일본에서 민족 의식이나 그런 거 계승하려고 하는 여유가 없었어요.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은 대학 문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한국 학생 동맹과 한국 문화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일의 소외된 인권을 향한 길. 자신의 삶과 시대를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나왔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싶어서. 오사카 이쿠노구. 제주 4.3 70주년을 기억하는 오사카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합니다. 의미 있는 계획이 기다리는데요. 아, 오늘 그 우리 일본에서 제주 4.3 이런 비 세우려고 하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합니다. 켜켜이 쌓여진 역사의 상흔을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번 위령비 건립은 오사카 산업대학의 후지나가 타케시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요. 행사로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뭔가 위령비 같은 그런 있으면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위령의 추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각 마을마다 그런 위령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사카에서도 역시 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될 위령비. 위령비에는 4.3 당시 마을을 상징하는 178개의 돌이 올려질 예정입니다. 우둘투둘한 고향의 현무암으로 숨결을 전합니다. 올해 직접 진행 여러 가지로 해왔지만 마지막 힘차게 하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제일 제주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일본하고 한국, 오사카하고 제주가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훌륭한 위령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4.3 희생자 위령비 건립을 앞두고 오광현 회장이 검토해야 할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특별한 곳을 찾았는데요. 바로 4.3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질 통국사입니다. 통국사는 제1제주인과 밀접한 곳입니다. 제1제주인들이 의지하는 정신적 쉼터이자 많은 분들이 안치된 곳이기도 한데요. 살았으니 살았고 살다 보니 살았다고 하던 사람들. 하나 되는 날을 바라며 살아왔던 이들의 희망이 이곳에서 새로이 피어나겠죠. 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물론 이거 다 전입해서 새로. 그 소탑 밑에 저급 평화통이라고 써있어요. 이런 비는 이런 비 세우고 그 주변에 제주도 4.3 때는 159개 마을이 있었어요. 동네도 마을도 159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씩 도룩 가져오다가 이 주변에 못 쓸 거라면 이쪽으로 손상 보라면 이쪽으로 전부면은 이쪽으로. 통국사를 찾을 때면 마음 한켠 뜨거워지곤 합니다. 떠나도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윽고 당도한 땅 오사카. 맏아들이던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현해탄을 건넜고 공장 일에 폐품 수집에 안 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폭풍같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날 법도 한데 그저 묵묵히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여기는 미화가 많이 또 결혼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고생 많다. 고생 많다. 15살에 군대환을 타고 제주섬을 떠나왔던 아버지. 4.3 때 동생을 잃었지만 한평생 홀로 그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그때 나는 그 학생운동만 해가지고 집이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건 나는 관심이 없고 자기 제멋대로 학생운동만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효도는 못됐어. 돈보다도 뜻을 향한 삶. 경랑의 역사를 살아오신 부모님. 그리고 제일 제주인을 위한 마음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보답이었습니다. 오광현 회장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4.3 평화공원.
마중하는 글귀가 유난히 벅차오릅니다. 오, 이게 어유, 이사장님 오래간만이. 어, 조장님 오래간만이. 안에 담아버릴 거? 밖에 붙일 거라 하나씩. 위령비에 올리는 돌은 마을에서 하나씩 발로 뛰며 가져와 준비 중입니다.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꽤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이거 봐봐. 잠깐. 이거 너 크지? 커요 커요. 안 돼 안 돼. 너무 크지? 주먹만. 이 정도죠? 네, 이 정도. 이거 지금 한라산 거예요. 어, 이게 한라산 윗세오름. 이제까지 한 20여 년 오사카에서는 그 사삼을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삼 일을 해왔는데 이번 아마 이런 위령비 건립이 하나의 중간 점검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일본 지역 내 살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 내 여러분들이 후원도 같이 받아가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위령비 건립 행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일본에서의 이 사삼 진상규명 운동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령비 건립은 오사카와 제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세 번째. 다 민간의 모금으로. 문영석 교수님이 회장님도 좀 참여하고 감독님도 좀 민간 힘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서 예. 관의 주도가 아니라 국내외 순수 민간 기부금으로 세우게 될 오사카의 4.3 희생자 위령비. 일본 4.3 운동의 의미 있는 달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오사카는 사삼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사삼 당시 광풍을 피해서 현해탄을 넘었던 많은 제일동포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분들이 한맺힌 세월을 보낸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삼의 넋을 달리기 위한 위령비가 세워진다는 것, 그것도 민간인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령비를 통해서 사삼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삼 희생자 위령비 건립을 위한 기자회견이 마련됐습니다. 오사카 내 제주 사삼 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오사카 가서 유령제 할 때 지르머니당 김윤수 신방 모시고 했습니다. 그때 1세대 한 300명 우리 일본 2세나 일본 사람 합쳐서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오사카에서 사삼운동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일 재정인 입장에서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제주 본 도민족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립하는 게 또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공유를 겪어낸 고향에서 평화의 발신음을 내야 한다는 오광현 회장. 이번 위령비 건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잘 됐네요. 아니요. 질문이 많이 나왔으니까 관심이 갖고 계신 안 하고 기쁘게 느꼈습니다. 서귀포시 하원리, 오광현 회장의 고향입니다. 귀국하기 전 사촌 형님 댁에 들렀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조금밖에. 저 빨리 가야겠네. 산소 가서. 일을 다 반. 따뜻한 일정에 마음은 바쁘지만 부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성한 풀들 탓에 부모님 산소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디야? 아버지 어디?
돌담 옆에. 자주 들르지 못해 이렇게 찾을 때면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새 무성히 자란 풀들이 시간의 속도를 무심히 알려줍니다. 군대만 따고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셨어요. 돈 벌어. 그 당시가 30... 그런데 자세히는 몰라요. 16년생이니까요. 아마 10대에 가셨다는 말이니까. 아마 30년대 초. 고향을 떠나 가파른 삶을 사시다가 눈을 감으신 후에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부모님. 반찬 하나 사기 버거운 시절에도 고향에 돈을 보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3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곁으로 모신 어머니. 어린 시절 어머니는 다듬이질을 하실 때면 제주 민요를 부르셨습니다. 절절히 그리워하던 고향 땅, 고향 사람들. 뜨거운 고향의 만큼 평생 아버지의 어깨를 무겁게 한 것은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농사일만 하던 25 동생이 4.3 희생자가 됐고 시신도 찾지 못해 차가운 비석만 세워 모셨습니다. 혹한의 시대, 한 동네 억울하게 희생당한 열서넛 4.3 희생자 가족이 서로서로 위로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4.3 예비 방송 때 셋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시신 없으니까 비석만 세웠습니다. 91년도인데. 자, 모실 포 가면 섣달 오름이라는 그 굴에서 대학살이 일어났거든, 옛날에. 그날을, 여기다, 여기. 그날을 기준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날이 옛날 말로 7월 칠성날이거든. 아, 그래요? 그냥 맞아, 맞아. 그날로, 그냥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무것도 모르지. 오광현 회장이 발길을 멈춘 이곳. 여기가 생갑니다. 저쪽에 화장실 있고 처음에 왔을 땐 떼지, 돈 떼지 썼어. 20대, 어눌한 모국어로 처음 찾았던 아버지의 땅. 제주는 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따뜻하고 안온한 터전이었습니다. 여기 가장 좋아요, 한국에서. 마음 편해가, 특히 산소가 좋아. 오늘은 너무 무더워서 내 시간도 없지. 나는 거기 가면 한두 시간 뒤에 전도 한잔 하면서 그 지내거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도 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네. 올해 다시 한번 올 수 있냐 모르겠네. 지난 11월 18일 통곡사에서 오랜 해원의 4.3 희생자 유령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제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이뤄진 제주 4.3 진실규명운동의 큰 성과로 기록될 오늘. 다다이마리 제주 4.3 희생자 이레이히 조박식을 개회いたします. 가슴 시린 기억이 판소리 자락에 출렁입니다. 살아낸 세월이 처연히 피어납니다.
광풍의 섬을 떠나 낯선 땅에서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한 맺힌 아픔도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고 삭혀온 시간들. 서늘했던 세월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립니다. 戦った戦った戦いがしました。で、そこで倒れていきました。戦闘に立って戦った先輩たちも含めて私たちは慰霊をいたします。 70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 걸음을 내딛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줌 온기처럼 힘든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고향이었습니다. 사삼으로 오랫동안 절여진 아픔을 이렇게 함께 위로하고 안아주기에 오늘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부디 그곳에선 편히 계시길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반하시겠다고 해도 고마움에 꼭 잡은 손, 열버주고 풍화되는 기억과 역사를 단단히 올렸습니다. 정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노력, 사삼의 밝은 미래를 다 함께 기약합니다. 제주 사삼으로 하나의 평화의 산지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젊은이 막 양성이나 계승 그런 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